안녕하세요. 디파이 농부 조선생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한 주간의 이제 비트코인 뉴스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 한국에 있지 않고 미국 덴버에 와 있습니다. 바로 이드 덴버 때문에 와 있는데요. 블록체인 시장에서 이제 가장 큰 이제 컨퍼런스기도 하고 어떤 기술들을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지 또 더 나아가서 이번 불장에는 사람들이 어떤 것에 투자를 많이 하는지 좀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왔는데요. 이드 덴버가 비트코인 가격 상승으로 비트코인 덴버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정말로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구나를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주간의 비트코인 뉴스 어떤 것이 있는지 오늘도 동환님하고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환님. 안녕하세요. 아유, 미국 부럽습니다. 아, 아닙니다. 여기 너무 추워요. 원래 사실 이제 이드 덴버 가셔가지고 우리가 이번 주 비트코인 방송을 할까 말까 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마침 또 이제 안 할 수 없게 상황이 돼버렸죠. 그쵸. 제가 마이크를 가져갔습니다. 그냥 오를 네. 줄 알고 가져간 건 아니지만 어쨌든 네. 마이크를 쓸 수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뭐 다들 아시다시피 비트코인 국내 가격이 전고점 돌파를 했고요. 지금 글로벌 가격은 이 녹화하고 있는 날짜가 한국 날짜로 3월 1일 오후 2시 반 정도 됐어요.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61,500달러 정도이고 저희 장표에는 8,188만원 이렇게 적혀있는 스크린샷을 따놨는데 이것도 좀 무색하게 비트 기준으로 일단 가격은 현재는 8,660만원 정도. 그래서 한국은 전고점이 깨졌고 글로벌 가격은 10% 남짓 정도 남은 상황이에요. 바이낸스 기준으로 전고점 보니까 69,000달러더라고요. 그 정도가 지금 남아있는데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갱신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 많은 분들이 그런 분위기를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아마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는데 그 이후에 어떤 지표들을 보고서 우리가 어떻게 장이 될지를 한번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업비트에서 이제 9천만 원이 이제 갱신됐다. 이때 사람들이 비트코인 이제 언제 이렇게 많이 올랐어? 이런 말들을 길거리에서 많이들 한다고 좀 들었어요. 맞아요. 되게 놀랐을 것 같아요. 왜냐면 관심 없는 분들은 사실 머릿속에 있는 비트코인 가격이 아마 뭐 한 1,600만 원 정도 뭐 됐었을 겁니다. 갑자기 9천만 원 돼 네. 있으니까 우리가 항상 얘기했었잖아요. 1억 간다. 그게 맞아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그쵸. 거의 1억 다 도달한 것 같고 꿈은 이제 이루어지는구나. 얼마나 그 위로 더 갈지가 좀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동환님이 총 비트코인의 이제 가격 흐름을 네 구간으로 좀 나눠주셨더라고요. 이거 한 구간씩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 기대감이 연중 계속 지속이 됐었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10월 한 중순, 10월 15일, 16일 이때부터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때 비트코인 가격이 27,000달러예요. 그리고 승인이 10일날 났기 때문에 11일 정도까지는 ETF 기대감으로 49,000달러 선까지 아주 가파르게 상승을 했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또 12일부터는 GBTC 이익 실현 물량이 쏟아지면서 저희도 이제 요 시간 통해서 설명드렸었죠.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38,500달러 정도까지 하락을 했다가 2월 달에 들어들면서 GBTC 애들이 이제 파는 게 지쳐가지고 이익 실현 물량이 좀 감소가 되고 그리고 때마침 미국에서 이제 올해 안에 한 3-4번 정도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비트코인 가격도 자연스럽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5만 달러를 뚫었고요. 23일부터 지금까지가 따로 구간을 뺐는데 이유가 뭐냐면 솔직히 왜 올랐는지를 상승할 당시에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돈이 들어오는지는 보여요. 현물 ETF를 통해서 돈이 많이 들어와서 결국에 가격이 매수가 많아져서 상승을 한 건데 왜 이 시점에 이 돈들이 들어왔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지금까지도 명쾌하게 좀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 구간이고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1번 구간 초, 그러니까 작년 10월 15일 가격에서 현재 가격까지 보면 가격이 2.3배가 됐어요. 근데 이 중 3분의 1이 4번 구간에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꽤 많이 오른 거예요. 이 미스터리한 구간에서. 그래서 그런 지금 상황이다. 생각보다 이제 많이 올랐네요. 뭐 2배가 네. 넘게 올랐으니까 투자 자산으로서 굉장히 시총도 무거운 자산이거든요. 비트코인이 가파르게 상승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좀 놀랍기도 좀 합니다.
합니다. 근데 이 매수세는 결국 미국의 이제 현물 ETF에서 이제 들어오는 거다. 이거는 좀 명확해졌고 다른 나라에서도 다 정고점이 좀 갱신됐다 들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맞죠. 사실 이 ETF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중앙화 거래소에서 각국에 있는 트레이더들도 한몫하지 않았나 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업비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만에 그냥 누가 봐도 아주 불장 분위기가 연출이 됐었고요.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의 가장 핫한 토픽 중에 하나 과매수인데 비트코인이야 이렇게 오르는 게 말이 되냐. 대부분 비슷한 분위기가 아닐까 싶고요. 저는 주목했던 부분은 뭐냐면 보이시는 모든 장표는 제임스 세이파트라고 해서 블룸버그 ETF 애널리스트 형제 중에 둘째 동생이 올린 트윗입니다. 여러 가지 ETF를 다 보거든요. 굉장히 좀 신기하다. 그리고 런칭을 했던 날보다 거래량이 많았다. 28일, 29일 이때쯤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핫하다 그런 얘기고 또 하나는 뭐냐면 현물 ETF가 다들 아시다시피 10개가 있어요. 그중에 이제 제일 대장주 역할을 하는 게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인 IBIT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근데 걔 거래량이 나스닥 100 지수 추종 ETF QQQ라는 ETF가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ETF예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코스피 레버리지 인버스 약간 이 정도의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되게 유명한 ETF인데 이 거래량을 넘어섰습니다. 이걸 트윗한 사람은 에릭 발추나스라고 해서 블룸버그 ETF 형제 중에 큰 형인데 이건 신기하다 약간 이런 투로 올렸고요. 사실 이게 그래서 저는 좀 불장 느낌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불장의 첫 번째 기준이 뭐냐면 비트코인이 오르는데 그냥 오르는 게 아니라 파멸적인 상승이 나오는 거예요. 이 파멸적인 상승이라는 거는 불가사의한 이해가 안 가는 상승이 나오면 그 비트코인의 상승에서부터 사실은 불장이 온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느낌이 좀 비슷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 QQQ 같은 경우도 21년 4월 달인가 2월 달 정도에 한번 업비트가 코스닥 코스피 거래량 합친 거보다 거래량이 더 많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김치 프리미엄 막 15% 쌓이고 미친 시장이다 막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런 분위기와 비슷한 분위기가 연출이 됐다라는 게 이번 상승의 가장 큰 특징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ETF 같은 경우는 하루 있다가 인플로 아웃플로 데이터가 나오는데 지금 이제 시간이 좀 지난 후에 28일 날 상승하는 동안 돈이 얼마가 들어갔나 보니까 IBIT 그러니까 블랙록 ETF로 하루 동안 60억 달러가 넘는 인플로가 발생했다라는 결과가 나왔죠. 여기 보면은 이제 녹색 박스 안에 두 번째 줄 핑크색 이게 이제 612.1이라고 써 있는 밀리언 달러 단위인데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 이제 코인하는 지인들도 이거 불장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지금 진지하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시작했을 때가 거래 대금이 한 5조 원 정도 들어왔는데 지금은 8조 원 정도 이제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이례적인 거래량이 생기고 있다라는 게 조금 좀 눈에 많이 들어오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러 어떤 ETF 통해서 뭐 거래 대금이 뭐 유입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불장이다라고 동아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덴버에 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 표정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 얼굴에 환한 미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놀라운 건 뭐냐면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시끌벅적해요. 다들 신났는지 어딜 가나 목소리가 진짜 너무 쩌렁쩌렁 해가지고 이게 비트코인 가격 상승으로 이제 불장이 왔다고 느끼는구나. 굉장히 낙관적으로 삶을 지금 살고 있구나라는 게 좀 느껴져가지고 좋은 인상을 좀 받았고 제가 미국 시간으로 이제 어저께 저녁에 이제 헤지펀드에 있는 이제 매니저들하고 같이 저녁을 먹었어요. 근데 이 친구들한테 좀 물어봤습니다. 비트코인이 어떻게 미국에선 좀 받아들이는지. 근데 정말로 비트코인에 대해 에서 굉장히 불리시하고 더 나아가서 비트코인을 활용한 유즈 케이스에 굉장히 촉각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비트코인 레이어 2 뭐 이런 것들을 진짜 아직은 미국 리테일들이 그것에 대해서 조금 인지를 많이 못하고 있는데 기관 투자자들은 오히려 비트코인 레이어 2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다라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더덴버에서 비트코인 세미나가 있으면 거기 못 들어가더라고요. 다 예약이 끝나가지고 이게 그 정도로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인기가 굉장히 많다. 우리가 가장 이 민심을 알기 위한 지표가 바로 구글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비트코인을 찾아보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동원님께서는 지금 상태 어떤 것 같습니까? 일단은 이제 구글 트렌드라는 거는 약간 상대평가예요. 근데 그 시기에 큰 일이 굉장히 많으면 상대적으로 주의력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찾아보는 사람과 가령 이 시기에 코로나가 터졌어. 그럼 코로나로 검색하는 사람이 또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상대적 비교긴 한데 만약에 이 상승이 조금 지속된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글 트렌드에 보면 지금 비트코인이 그렇게 막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합니다.
불장이 됐을 때 지금 이 그림 보이시죠? 피크가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2017년. 근데 2021년에는 그보다는 조금 줄어들었지만 어쨌든 또 피크가 있고. 근데 지금의 피크는 FTX 사태나 뭐 이런 때쯤 이 중간에 있는 산이 또 하나 있잖아요. 이때가 사실 가격적으로는 그렇게 인상 깊은 시기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쨌든 아직 많이 모른다. 또 저는 사실 국내에서는 코인 가격이 갑자기 비트코인 가격이 급상승하거나 이러면 저한테 이제 출연 제의가 많이 와요. 기존 방송국이나 라디오나 이런 데서 많이 오는데 그러니까 전고점을 돌파했는데도 그렇게 관심도가 높지는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보통 이제 관심도가 굉장히 많아지고 제가 방송 출연을 막 눈, 코 뜰 데 없이 바쁘게 하면 그때부터 조금 이제 하락장을 대비하는 약간 그런 삶의 노하우가 저는 생겼는데 아직 그 시기는 아니다 라는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아직은 과열 상태는 아니다 라는 걸 조금 알 수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지표도 꽤 중요하잖아요.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상승을 웬만큼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많이 제 주변 분들도 물어보세요. 어디까지 올라갔다가 내려갈 것 같냐 라는 질문을 주시는데 사실 거기에 대한 과학적인 지표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유효한 지표 중에 하나가 이제 MVIV 이 지표가 역사적으로 보면 고점일 때 한 3.8 정도 까지 올라갑니다. 3.8이면 고점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앞부분에 보면 분홍색 부분이 3.8에서 6 정도 사이거든요. 근데 이제 앞에 이 두 부분은 약간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이례적인 걸로 봐야 되고 대략 보면 3.8 정도가 평균적으로 나옵니다. 이 분홍색 선이 시작되는 부분에 이 파란색 이 라인이 가서 닿으면 그때부터는 좀 정리를 생각해야 된다. 요게 지금까지의 논법인데. 그래서 봤을 때 근데 아직은 룸이 좀 남아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2.8, 2.75 요 정도에 올라간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상승 여력은 있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분위기가 불과 저번 주 저희 방송 내용이 뭐였냐면 올해 안에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서 사실 비트코인 가격도 좀 탄력을 받아서 올라와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물가 지표나 이런 것들이 올해 안에 금리 인하가 없을 수도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경고를 저희가 좀 했었잖아요. 매크로 환경이 우호적이지 않은데도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엄청 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해할 수 없는 상승에는 내가 모르는 이해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어서 이게 어떤 수급적인 이슈일 수 있죠. 가령 ETF를 원래 블랙록이나 피델리티나 이런 급의 기관 투자자들이 일정 퍼센트 를 맞추려고 했었는데 그게 뭐 내부 행정적인 부분으로 승인이 안 나다가 뒤늦게 승인이 나서 지금 엄청 쟁이는 중이다 사다가 그러다 보니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갔다 뭐 이런 해석도 가능할 거고 어쨌든 이런 지표들이 어떻게 가격이 맞는지를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환님이 이해 안 가는 환경에서 가격이 오르니까 무언가 있을 거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 숨은 매수세가 있을 거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재밌는 뉴스 기사를 하나 찾아왔습니다. 미국 국가안보국인 NSA의 기밀자료를 폭로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해진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에드워드 스노든이라는 분이래요. 근데 그분이 얼마 전에 이제 트위터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올해에 한 국가가 금을 대체할 현대적 통화인 비트코인을 비밀리에 매입해온 사실이 드러날 거다 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의미심장하다는 거죠. 매수세가 ETF로 어떻게 보면 가려지고 있는데 그 뒤에 뭔가 진짜 일어나고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스노든 뉴스는 되게 재밌네요. 그리고 이제 뭐 아마 투자를 하는 모두가 좀 당황했을 거예요. 이게 왜 지금 이렇게 오른다고? 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트위터에 이제 막 뜬 소문들을 그럴싸하게 말하는 인플루언서들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 한 명이 뭐라고 했냐면 블랙록이 기관 투자자들 대상 PR을 하는 자리에서 어디까지 라인 맞추라고 얘기하고 다닌다. 뭐 이런 얘기를 해. 근데 평소 같으면은 진짜 귀뜸으로도 안 들었을 얘긴데 가격이 이렇게 올라버리니까 되게 눈길이 가더라고요. 저도. 아 이게 이건가? 왜 이건가?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저렇게 이제 좀 아주 100% 확인된 건 아닌데 좀 믿을만한 내용들은 뭐였냐면 피델리티 쪽으로 많이 돈이 들어온 것 같다. 평소보다. 그래서 처음에 상승이 피델리티 발이었다. 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지금 이유 없는 상승이고 다들 저처럼 생각하기 때문인지 비트코인 가격뿐만 아니라 지금 김치 프리미엄도 되게 많이 올랐거든요. 원래
3.5% 정도에서 이제 머물러 있었는데 지금 5%가 넘어요. 2% 김프가 지금 껴있는 상황인데, 근데 제가 이 오랫동안 봐온 바로는 비트코인은 계속 누가 불을 떼줘야 됩니다. 모멘텀이 없으면 시간이 지나면 이게 식어요. 저도 이 상승이 좀 어리둥절하긴 하지만 추가적인 어떤 모멘텀, 말씀하셨던 어떤 국가가 노출이 된다든지 아니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아 저래서 올랐구나 뭐 그럴만하네 라는 생각이 들만한 뉴스가 나오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당연히 조정적으로 우리가 또 고려를 해봐야 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한 일주일째 있거든요. 한 가지 느낀 게 있습니다. 뭐냐면 물가가 너무 비쌉니다. 저는 시골에 와 있거든요. 대도시가 아니에요. 덴버는 우리나라 치면 한 경주 정도 되는 도시입니다. 택시 한번 타면 한 5만 원에서 10만 원이 나와요. 그리고 미국은 또 스테이크가 어떻게 보면 주식이기도 하니까 그냥 동네에 있는 스테이크 하우스였어요. 가갖고 스테이크를 딱 하나 시켰는데 얼마 나온지 아세요? 이게 16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게 한 끼에 16만 원이면은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도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쉽진 않겠다라고 하는 게 좀 느껴졌어요. 그래서 미국 친구들한테는 좀 물어보니까 금리 인하 안 될 것 같다고 절레절레 하더라고요. 물가 너무 비싸다고. 어쨌든 그래서 금리 인하가 이제 좀 믿고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이 좀 지켜봐야 됩니다. 저희는 저번 주에는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갑자기 일주일 사이에 개떡상을 해버렸고 여기에 대해서 뭔가 납득할 만한 이유가 나오지 않는다면 또 조정당할 가능성도 있다. 근데 대신에 전형적인 불장 패턴이기는 하다라고 해서 저도 지금 그냥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은 계속 홀딩을 할 생각이에요. 의미 있는 하락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런 부분들을 투자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가 얘기하셔가지고 동현님은 혼자 스테이크 먹으면 16만 원 나왔잖아요. 제가 아는 지인들은 덴버 가서 펍에 가서 감자튀김 하나랑 햄버거 두 개랑 맥주 한 잔을 시켰더니 15만 원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합니다. 뭐 어쨌든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은 가운데 비트코인 상승이 폭발적으로 있었고 이 비트코인 상승이 어디까지 가는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납득할 만한 이유가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은 이제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 조정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큰 조정 말고 짜잘한 조정이 와가지고 박스권에 비트코인이 좀 갇혔으면 좋겠어요. 항상 등장하는 게 있잖아요. 바로 네. 관심이 다시 알트코인으로 쏠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스몰캡 토큰들의 가격 상승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게 항상 패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트 불장이 그때는 바로 오는 거니까 이게 언제 올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제 주변 지인들은 당연히 이제 알트코인을 주로 보유를 하고 있고요. 사실은 알트코인이 이번에 오르긴 올랐는데 그렇게 인상 깊게 막 몇십 퍼센트씩 오른 건 굉장히 소수잖아요. 대부분 그냥 소소하게 올랐더라고요. 약간 지금 기분이 상해 있습니다. 전고점 뚫었는데 내 알트는 왜 아직 다 안 가는 거냐 뭐 약간 이런 건데 이렇게 초를 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근데 이거 구조적인 측면을 좀 짚어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이제 제가 삽입을 했는데요. 뭐냐면 이게 지금 ETF발 상승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ETF발 상승이라는 거는 지표를 보면 너무 명확하게 나오거든요. 돈이 다 ETF에서 나와요 지금. 근데 ETF발 상승의 특징은 뭐냐면 보통 우리가 불장이라고 했을 때 왜 알트코인 가격이 오르냐면 비트를 먼저 산 사람들이 그걸로 이득을 봐요. 그 비트 가격이 일정 수준까지 올라서 횡보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이걸 팝니다. 현금화를 시키고 이익분을 가지고 알트코인에 돈을 넣거든요. 근데 알트코인은 시총이 조그만하니까 비트가 5% 오를 게 알트코인은 막 50%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트 불장이 오는 건데 핵심은 뭐냐면 비트코인을 팔아서 알트를 살 수 있는 환경이어야 불장이 오는데 비트코인 ETF 같은 경우는 내가 샀어. 그 비트가 나한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코인베이스 커스터디 이런 데 짱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득을 많이 봐서 팔았어. 그럼 나한테 뭐가 남냐면 달러가 남아요. 비트코인을 거래소에서 사기가 귀찮고 힘들어서 ETF를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은 ETF를 어떻게든 사지만 알트코인은 못 사거든요. 그래서 알트장으로 전이되기가 되게 힘듭니다. 이게 구조적인 맹점이에요. 그래서 알트불장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선별된 아주 특수한 종목 위주로 대신에 엄청 많이 뛰는 약간 그런 모두가 다 먹는 장이 아니라 아주 잘 준비된 내러티브와 티시스를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알트불장이 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저는 무지성 알트장이 왔으면 좋겠는데 저도 아쉬운 소식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믿는 구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바로 한국이
알트코인 시장의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시장이죠. 업비트 같은 경우는 거래량의 한 80% 이상이 알트코인에서 발생이 되잖아요.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주도할 수 있다. 비트코인이 딱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모두가 비트코인 많이 올랐네 하면서 갑자기 김치코인을 막 사기 시작하면서 막 불장의 어떤 분위기를 좀 조성한다면 어떻게 보면 한국이 주도하는 알트장이 오지 않을까. 근데 알트장이라기 하기보다는 투기장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투기장에 와야지 사실 그 전에 어떤 베어마켓 하락장에 토큰을 많이 들고 있었던 분들이 수익을 볼 수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좀 모멘텀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좋고요. 그 지금 보면은 제 주변에 물려있던 분들이 거의 본전 수준까지 온 케이스들이 많더라고요. 전고점 뚫었으니까 뭐 그럴만하죠. 근데 이게 21년장, 17년장과 24년, 25년장이 좀 다를 수 있다라는 말은 분명히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예전에 고수하셨던 그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가져가시기보다는 디파이 조선생도 있고 알트 관련해서 트렌드를 짚어주는 그런 채널들이 요즘에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어저께 아는 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근데 네. 알트코인에 물려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혀를 막 차시길래 알트코인 하도 많이 올라가가지고 본전에 오셨을 것 같은데 자기 알트코인은 안 올랐대요. 그래서 어떤 거 들고 계시냐 물어봤더니 이더리움 클래식 들고 계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물려도 제대로 물려야지 구출이 되는구나. 그렇죠. 선별적으로 물려야지만 이게 구출이 되는구나라는 걸 좀 깨달았어요. 이게 제가 본 가장 불장에 망하는 안타까운 케이스가 뭐냐면 비트가 막 이렇게 올라요. 근데 일단 나는 비트 말고 잡알트를 들고 있어. 근데 내 알트는 안 올라. 그럼 이제 비트로 수익 본 사람들이 인증 올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이제 화가 나요. 마음에서 화가 나서 나도 이러면서 이제 그 안 오르는 거를 손절을 하고 뇌동 매매를 막 하기 시작해. 고수익을 찾아서 상패빔도 돈 넣었다가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장에 이렇게 소리와 소문 없이 사라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사업이 세 번 망하면은 막 집안이 막 무너지잖아요. 손절 세 번 하잖아요. 그러면 시드가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실 때 좀 신중하게 좀 들어가셨으면 좋겠고, 또 공부를 좀 하시고 매수를 하시면 좀 좋겠습니다. 오늘도 동아님하고 지난 한 주간에 이제 비트코인 뉴스를 좀 알아봤고, 비트코인이 한국 기준으로 이제 9천만 원 이상 이제 올라갔고, 그 다음에 여러 나라의 어떤 고점을 이제 갱신했다라는 소식을 좀 알려왔습니다. 그리고 ETF에서도 굉장히 많은 볼륨이 나오고 있고, 어떻게 보면 현미 ETF 상장 이래 이제 5조 원 정도 거래가 일어났는데 현재는 한 8조 원 정도 일어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는지 여러분들은 좀 가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상승하는 거와 반대로 경기는 아직도 좀 불안한 상황이고요. 금리 하락에 대한 좀 기대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조정이 올 수 있으나 또 조정이 오면 알트의 어떤 불장이 올 수도 있으니까 여러모로 어떤 블록체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어느 상황이 되든 간에 공부할 것도 있고 또 투자하실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동아님과 좋은 내용을 여러분들께 공유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디파이 농부 조선생은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이.